와랍! 왓썹! 와랍! 왓썹!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바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2019년 마지막은 나왔기 때문에 좀 사랑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랑 노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에드 시런의 Put It All On Me featuring LMI. 와우! 자, 이렇게 에드 시런의 Put It All On Me, LMI 할 건데 사실 네. 에드 시런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벌써 완전 너무나 멋있는 싱어송라이터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팝스타죠. 그리고 항상 이 달다구리한 보이스로 아주 그 가슴 설레게 하는 노래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장본인입니다. 정말 뭐 옛날에 시런이 맨날 에드 시런 설명할 때 네. 뭐 외모는 약간 루저같이 생겼지만 그쵸? 정말 노래를 잘한다고 항상 그렇게 네, 설명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뭐 에드시런 믿고 듣는 에드시런이라 어떤 노래인지 너무 궁금하니까 여러분들과 그 에드시런의 사랑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죠. Let's go! 1, 2, 3 Lit action! Put it all on me. 이 엘라마의 이분도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의 소유자죠. 아, 이거 딱 근데 딱 들어도 뭔가 에드 시런이 잘할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리듬감이 뭐가 이렇게 뜬다? 자막 같은 게 11년 동안 친구를 지냈다가 결국에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다. 오, 재밌다. The love dance is over. 너무 빨라. 어쨌든 뭐 되게 각 분야나 혹은 각 나라에 사랑을 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저 느낌 좋네요. 오! 앞에 쪽 듣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역시나 이제 에디 시런이 항상 하는 그런 뭔가 달달한 팝 느낌? 그리고 이 비디오까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사랑의 얘기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더더욱 달달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그냥 이건 대놓고 비디오든 노래든 그냥 대놓고 달달구리하게 만든 네.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 네. 그냥 뭐 근데 에드 시런이 너무나 평소 때도 보여줬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실은 뭐 이렇게 신선함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그냥 이것도 하나의 에드 시런 노래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는 가사도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가사 그냥 쉬워요. 그냥 네. 뭐 사랑 얘기고 뭐 너라 너의 품 속에 뭐 그렇게 네. 가고 싶고 막 그러면서 그냥 진짜 그냥 전형적인 사랑 얘기. 맞습니다. 막 설레게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이건 노래가 설레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전 비디오가 더 뭔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설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과테말라 이게 다 근데 진짜겠죠? 그런 것 같아요. 와, 그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랑한 사람들 다 찾은 거네. 와, 아니 춤을 저렇게 추신다고? 10대 때부터 함께 하셨다. 와, 대단하다. LMI 아. 오, 뉴욕. 아, 이거는 또 남자와 남자끼리의 사랑을 다뤘나 봐요. 캘리포니아. 오, 좋다. 오. 발레리나다. 약간 뭐 블랙스완 같은 느낌. 와우. 야. 오. 오. 에디션. 아, 에디션이 결혼을 했었나 봐요. 몰랐네.
올해 1월에 결혼했나 보네. 아~ 축하합니다. She just swiped the right? 틴더 얘기하는 건가? 아. 오, 뭐 전문 분야예요? 이거 안 자를 겁니다. 편집 안 할 거예요. 아, 좋네. 근데 그냥 되게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다. 왜 틴더의 충격이 아직도. 아, 정신 차리세요. 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 에드시런의 Put It All On Me featuring Ella Mai 듣고 왔는데 어땠어요? 좀 마지막에 지금 그 발언을 하고 나서 좀 멘붕이 왔지만 뭐? 아, 노래는 되게 쉽고 되게 뭔가 가슴 설레게 하는, 뭔가 지금 솔로 분들한테 되게 막 사랑의 그런 감정을 듬뿍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진짜 또 에드시런이 하고 에드시런이 그냥 했다, 에드시런이 에드시런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이거는 지나가다가 얼핏 들어도 어, 뭐야 에드시런 노래네? 약간 들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에드시런다운 노래였고, 그리고 일단 영상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굉장히 좋았던 게 뭐 여러 가지 효과가 들어가고 뭐 연기를 하고 이런 거보다 뭐 아무래도 실제겠죠. 저희 추측이건데 이제 실제 커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과정들을 찍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부연 설명까지 해주면서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더 뭔가 노래가 훨씬 더 좋게 들리는 진짜 좋은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네, 영상이랑 잘 맞았고, 그리고 뒤에 엘라마이 분의 요 목소리도, 아, 저는 작년부터 이제 저희 구독자들이 이렇게 추천해줘서 가끔 이제 듣는 그런 분인데 아, 여기서도 역시나 잘 어울릴지 몰랐는데 되게 잘 어울리네요. 진짜 에드시런과 엘라마이가 되게 조화가 너무 좋았어요. 맞습니다. 아주 그냥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여자친구를 사귀진 않지만 저도 약간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뿜뿜 오려다가 마네요.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뭐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은 뭔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진짜 이런 영상이 나왔던 것처럼 진짜 뭔가 되게 오랫동안 달달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한국의 자만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꼭 내 앞에 언젠간 나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좀 슬퍼지네. 여러분들 이분과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ing please. 그거는 살짝 저를 죽이는, 아 아닙니다. 랄랄랄라. 어, 어쨌든 오늘 에드시런의 Put It All On Me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사랑 달달구리한 노래로 2019년을 또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스테이 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그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Lead Action.